톨스토이의 광인의 수기는 톨스토이의 자전적 단편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스스로를 광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인데 소설 속에 특별히 광인의 소행으로 보여지는 장면은 없습니다. 소설 앞부분에 주인공이 발작증 등의 증세는 있지만 정신상태는 양호하다는 관계기관의 진단 결과가 있었다고 밝힙니다. 주인공이 광인, 즉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소설 뒤쪽에 나옵니다. 도대체 제정신으로 하는 짓이냐라는 그런 의미의 광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편은 차메록과 이반 일리치의 죽음 사이인 1884년에 쓰여졌습니다. 그의 나이 56세 때입니다. 소설의 내용을 보면은 이 역시 톨스토이가 집착해온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나는 어느 날 젊은 하인 한 사람과 함께 매물로 나온 영지를 사러 길을 떠납니다. 그 영지는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종일 마차를 타고 가다가 아르자마스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해서 조그만 여관에 두숙했습니다. 자고 갈 작은 방은 온통 흰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피곤해서 금세 잠이 들 줄 알았는데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계속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거지?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거지? 나를 두려워하는 거지? 죽음이 들릴락말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여기 있거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 그래, 죽음이야. 죽음이 오고 있어. 바로 여기 와 있어. 하지만 그래서는 안 돼. 실제로 죽음이 코앞에 찾아온다고 해도 그때와 같은 공포는 두 번 다시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다가오는 죽음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절대로 그것이 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전 존재가 나는 살아야 한다고, 그럴 권리가 있다고 외치면서 동시에 점점 더 강렬하게 죽음을 체감하고 있었다. 이것은 소설 속의 한 대목이지만은 이는 톨스토이가 실제로 체험한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의 출판으로 성공을 거둔 직후인 1869년 8월 즐거운 마음으로 벤자 지방의 팔려고 내놓은 영지를 사러 나섰습니다. 그곳으로 가던 중 아르자마스라는 작은 마을의 여관에서 그처럼 기이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당시 부인 소피아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새벽 2시였어. 너무나 피곤했어. 그런데 갑자기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우울감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하게 알려주겠어. 이토록 고통스러운 감정은 생전 처음이었어. 그처럼 고통스러운 밤을 보낸 후 주인공은 다음날 저녁 벤자의 영지에 도착했습니다. 영지 주인 노인과 흥정을 했지만은 돈이 부족해서 영지를 구입하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모스크바에 갔을 때도 주인공은 요관방에서 지난번 아르자마스 때보다 더 끔찍한 밤을 보냅니다. 밤새도록 참을 수 없이 괴로웠고 또다시 육체에서 영혼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겪었다. 나는 현재 살아있고 과거에도 살았으며 앞으로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서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가? 죽기 위해서?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죽어야 하나? 두렵다. 죽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건 더 두려운 일이다. 그럼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가? 어째서지? 죽기 위해서? 나는 이 순한 논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나는 기도를 했다. 만약 당신이 존재하신다면 제게 답을 내려주세요. 저는 왜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나는 바닥에 엎드려 내가 아는 모든 기도문을 외우고 내 나름의 기도문까지 지어내가며 절규했다. 제발 길을 열어주소서. 그러고서 조용히 대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주인공 나는 신이 응답하지 않은 것은 자신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스스로 풀이합니다. 어쩌면 나는 신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거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당신이 신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면 신은 당신한테서 열 걸음 더 물러선다. 나는 신을 믿지도 않으면서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신과 거래를 했고 신을 비난했다. 한마디로 나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두 차례에 걸친 요관병에서의 끔찍한 체험은 주인공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르자마스와 모스크바의 요관방에서 죽음의 공포와 마주쳐 끔찍한 밤을 보낸 이후 주인공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상 일에 점점 더 관심을 잃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완전히 냉담해졌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난리를 쳤고 신앙심이니 하느님이니 하는 것은 모두 병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생기는 것은 자신의 내부의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란 삶과 죽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처음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벤자헨 영지까지의 여행 이후 주인공은 전과 달리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과 주일마다 교회에 나갔고 재계와 금식도 지켰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영지 경영이 요구하는 생존 경쟁이 혐오스러워서 경영에서는 손을 떼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습관인 사냥은 계속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그는 이웃에 사는 사냥꾼과 늑대 사냥을 나갔다가 눈 덮인 숲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눈 때문에 주변이 온통 달라 보여서 자신이 어디 있는 건지 도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도 사냥꾼 일행도 멀리 떨어져 있어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땀에 흠뻑 젖은 채 탈진해 있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지만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거진 숲 때문에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아르자마스와 모스크바에서 그를 덮쳤던 것보다 100배는 더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고 손발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죽고 싶지 않다. 왜 죽어야 하지? 죽는다는 게 뭐지? 그는 신에게 용서를 구하며 기도를 했고 그 자리에 서서 정신을 가다듬은 뒤 한 방향으로만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눈 덮인 숲을 나와서 다른 사냥꾼들을 만났습니다. 손발이 여전히 덜덜 떨리고 심장 역시 쿵쿵댔으나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후 그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조건이 좋은 영지가 매물러 나와 그곳을 보러 갔습니다. 땅은 훌륭했으며 수익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영지를 사기로 결정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한 노파에게 길을 묻다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노파는 자신의 궁핍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아내에게 수익이 좋은 영지를 구매하게 되었다며 떠벌리다가 문득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주인공은 아내에게 이 영지의 수익은 사람들의 가난과 슬픔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지를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순간 갑자기 자신이 한 말의 진실이 그를 밝게 비춰주었습니다. 갑자기 오랜 시간 그를 압박하고 있던 무언가가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고는 새로운 무언가가 분명하게 생겨났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아내는 화를 벌컥 내면서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는 기뻤습니다. 주인공은 그것이 자신의 광기의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주인공의 광기라는 것은 정신착란에서 오는 광기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그의 시각과 태도를 주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톨스토이가 재산을 농민들에게 나눠주고자 했을 때 부인 소피아가 보였던 반응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편은 죽음의 공포를 다뤘지만 결국은 톨스토이의 토지 문제에 대한 생각과 가난한 농민들에 대한 연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인의 수기를 쓴 1884년은 톨스토이가 아직 토지 사유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미국의 제약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토지와 빈곤을 읽기 한 해 전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듬해인 1885년 헨리 조지의 토지와 빈곤을 감명 깊게 읽고 나서는
토지 사유제를 부정하는 입장을 꽂힙니다. 그런 입장이 그 후에 쓴 장편 부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단편 소설 광인의 숙인은 미완성작입니다. 그래서인지 마무리 부분이 다소 애매하고 싱겁습니다. 영지를 포기한다고 말해 아내에게 욕을 먹은 일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난 후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다 보니 출구 앞에 거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불현듯 이 거린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에게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고통이 없다면 죽음의 공포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만약 세상의 고통이 없어진다면 내 안의 고통도 없어질 것이다. 당장 교회 입구에서 나는 가지고 있던 36루블을 모두 거린들에게 나누어 준 뒤에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게 끝입니다. 주제는 죽음의 공포지만 소설은 거린들에 대한 적선으로 마무리됩니다. 죽음의 공포를 체험한 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커졌다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톨스토이는 주인공을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